뭔가 멋지게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분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중장년들의 꿈을 담은 이음일자리,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일을 하며 진정한 행복까지 찾아가는 중장년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엉덩이가 닿으면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분 맞나요? 도사님? 도사님 같죠? 도사님 비주얼이네요. 일자리 지원단 김광수 씨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김광수라고 합니다. 일자리 지원단이 어떤 일을 하냐고요? 바로 중장년들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멘토입니다.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내가 취직한 것 같아요. 내가 취직한 것 같아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면담을 하신 분들은 제가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장비설 같은 거 하려고. 어차피 저희는 이거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생산직도 괜찮겠네요? 예. 근데 여기 하나 장점은 기숙사가 제공이 된대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 직접 받아보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상담 자체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네. 구직 상담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을 위한 구인 정보까지 맡고 있는 일자리 지원단.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씩 막힐 때가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렇죠. 어려운 건 동료와 함께 고민하는 게 최고죠. 중장년층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섞여서 이제 근무하시게 된다 했을 때 설명해드릴 때 조금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먼저 저희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고 격의 없이 다가와 주셔서 동료들이 있어 더 행복한 직장 생활. 하지만 행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장년들에게 꿈을 찾아주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와 같이 그렇게 영어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조그마한 노하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싶다. 그의 이중 생활, 일자리 지원단에서 잉글리시 선생님으로 완벽 변신. 공부하는데도 그저 하하하 보기만 해도 즐거운 수업 시간입니다. 오, 학생들도 선생님 따라서 영어 좀 하죠. 저는 원래 어려웠는데 지금 영어 선생님을 통해서요 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 선생님은 노래로 공부를 해줘서 좋아요. 천생 선생님 같은 광수 씨는 원래는 컨설턴트였습니다. 경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회사도 운영했는데 책임감만큼 삶의 무게는 무겁기만 했대요. 그럴 때마다 짐을 덜어준 것은 가족! 가족을 위해서라면 일을 제쳐두고 돌봤는데요. 2012년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어머니 건강마저 여의치 않자 그는 어머니의 고향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처럼 새하얘진 아들의 머리.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뭐 하나라도 더 챙겨줘야 할 아들인데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맛있는 밥 한 끼를 매일 준비하신다고 하네요. 더 많은 걸 먹으려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만큼이나 든든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반갑죠. 돈을 떠나서 얼마나 반가워요. 지가 어디 댕긴 곳도 있다는 것이 그게 고마운 거지 뭐. 맞습니다. 신호 안 맞으시죠? 알았다. 머리도 새하얘지고 직업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2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을 놓고 이제 장남으로서 이제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내 가시적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내게 다시 조직 생활을 머릿속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그런 생활에 내 적응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또 만나서 대응하는 방법도 또 다시 익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를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부분으로 연결시켜주는 이음 그 일자리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음 일자리를 통해서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딱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짜잔! 50대와 참새요? 이걸로 50대 과연 참새. 제가 참새. 찾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새하면 바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분이신가요? 저 아닌데요. 아니에요. 50대 아니야 보이는데요? 혹시 50대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인데요. 네, 올해 나이? 53시예요. 53! 별명은? 참새라고 해요. 그렇다면 참새! 쨍쨍! 쨍쨍! 일자리 지원단의 밝은 에너지 안정향 씨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경력을 갖고 있어도 여기 오니까 여기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인데 너무 괜찮아요. 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그녀를 찾아주세요. 제수 여성인력 개발센터입니다. 예, 한글 과정이랑 엑셀 과정 신청하셔서 전화드려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저만의 일자리가 생긴 거고 또 저와 같은 사람들 또 뭔가 육아로 인해서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뭔가를 할 때 좀 더 같은 이렇게 마음이 흐름이 좀 닿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맞아요. 이 일이 저하고 또 그런 그하고 잘 맞아서 저는 여기서 근무하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센터 강의 정보부터 교육까지 열혈 상담을 마치고 나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는데요. 근데 이러다 말고 어디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짐을 다 싸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전 근무 끝났어요. 나 이제 쉬러 가야 돼요. 쉬러 가신다니 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요. 행복하실 거예요. 출발! 어디 가세요? 일할 때 행복을 마음껏 느꼈으니 이젠 또 다른 행복을 만나러 갈 차례예요. 아니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자기도 낮춰도 진짜 새소리도 들리고 초록초록 나무들을 보니까 기분이 진짜 좋네요. 근데 정말 쉬러 그냥 오셨네요. 그냥 휴식이네. 휴식. 여기 오면 지상 낙원 같아요. 나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오셔가지고 휴식만 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나? 9월달에 개인전이 있어서 그 지금 마무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개인전이요? 제주 와서 2년 넘도록 지금 있으면서 그냥 제주에 가고 싶은 곳을 가서 발길 닿는 곳에 가서 그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비를 맞든 뭐라든 앉아서 그냥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딸의 엄마이자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정향 씨.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 나를 위한 삶을 찾고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내려온 제주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났습니다. 보고 느낀 제주를 그림으로 담아보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데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최소 요걸로 정규적으로 한 달에 내가 일한 만큼 어떤 보수가 들어오는 안정적인 뭐가 있다는 거는 굉장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 기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 제가 캘리나 서각이나 드로잉을 좋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일로 나중에 내가 5년,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완성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쭉 갈 건데 그때 그 작업들을 지금 내가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 이영 일자리 탄탄한 마음의 중심이 설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하는 중장년, 꿈꾸는 중장년은 아름답습니다. 중장년들이 꿈꾸는 행복, 멋진 인생을 찾기 위한 이들의 끝없는 도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기대합니다.